프리우스, 신흥시장 주도권 잡기 공세. 도요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카 프리우스를 앞세워 신흥국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도요타는 지난해 5월 출시해 돌풍을 일으킨 3세대 프리우스를 3월부터 인도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4월부터 중국 현지 생산 판매를 공식화한데 이은 것으로 도요타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를 중국과 함께 이은 주요 신흥 시장으로 삼고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프리우스의 인도 판매 가격은 수입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로 일본의 2배 이상인 265만 루피와 278만 루피이지만 현지 부유층 사이에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긍정적인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 시장의 일본 하이브리드카 투입은 2008년 6에서 12월에 약 300대를 판매한 혼다의 12기 처음이며 프리우스가 가세하면서 두 개 차종으로 늘게 됐다. 도요타는 지난 5일 뉴델리에서 개막된 국제모터쇼에서 3세대 프리우스와 함께 하이브리드 기술을 집중 소개, 현지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요타는 연간 2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도요타는 인도의 판매 대리점을 올해 말까지 현지의 98개에서 150개로 늘리고 인도 시장을 겨냥한 신형차 투입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요타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3% 정도이나 2010년 중반까지 시장 점유율을 1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